최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에 국토부 대안은 타당성 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국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국장님, 원안 대비 노선의 55%가 변경이 되면 타당성 재조사에 다 새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PPT 한번 봐주세요. 지금 예타 도입 이후에 예타 조사 대비 노선 변경의 14개 사업 중에 1, 2, 3, 9, 10번 사업은 노선이 100% 변경됐습니다. 이 예타 새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했죠? 김동연 도지사 발언 틀린 말이죠? 예. 그 예타나 타당성 재조사를 하려면 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그렇죠. 넘어섰을 때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예타에 비해 15% 증가하거나 교통 수요가 30% 이하 감소할 때 이상 감소할 때 그때만 대상이 되는 거죠. 예, 노선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타당성 어째 예타 새로 하는 거 아니죠? 예. 기재부 2차관도 하고 경제부 부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정말 난세는 난세인가 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신중치 못한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 기재부 공무원들 지금 무슨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입당 발표 후에 우리 공개 간담회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응했습니까? 아, 그건 우리 실무에서 하도 엉뚱한 주장을 많이 하니까 서로 만나서 공개적으로 서로 인식을 맞추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절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타당성 재조사라는 것은 비용 또 수익 여기에서 15% 30% 이상 차이가 벌어졌을 때 하도록 돼 있는 건데 노선이 구체적인 지점 연결한 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건 100%가 바뀌더라도 타당성 재조사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지금 곤란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